여기는 상록 지역아동센터이고요. 오늘 좋은 날 비도 때마침 딱 그쳐가지고 햇빛이 또 시원하게 또 시원한 바람과 함께 비추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상록 지역아동복지센터 아동식사지원금 후원금 전달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달식 이전에 국민의힘 한동훈 당대표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말씀처럼 날씨가 좋아서 너무 좋습니다. 추석 앞두고 저희가 이곳에 왔는데요. 국민의힘은 우리 아이들과 함께하는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노력할 거고요. 근데 저는 올 때마다 이런 느낌을 가집니다. 저희가 되게 올 때마다 죄송스럽습니다. 아까 어르신들 저렇게 많이 오셨는데 저분들은 평소에도 계속 이렇게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계신 거잖아요. 이 정치가 더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더 많이 배우고 갈 거고요. 저희가 여러분들과 끝까지 함께하는 정치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제가 여기 와서 더 좋은 기운을 많이 받고 가는 것 같습니다. 맞이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 사회복지법원 상록원을 방을 감사합니다. 사회복지 상록원 산하에 상록보육원, 아동센터, 여자자립생활관, 재간노인센터 네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동훈 대표님 온다니까 굉장히 우리가 가슴도 설레고 비가 오면 어떻게 하나 하고 걱정했어요. 그래서 그 실무진들이 실내를 다 돌아보시고 어제 밤새껏 우리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해주셔서 이렇게 화창한 날씨까지 주셨습니다. 아마 한동훈 대표님 앞날에 이 맑은 하늘같이 좋은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이 사업을 48년째 하는데 처음에 판잣집에서부터 이렇게 아파트까지 지어서 아이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의 263개 시설 중에 아파트형 보육원은 아마 상록 하나뿐일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부모와 살아야 되는데 부모와 살지 못하고 이렇게 보육원에 있지만은 가정집 못지않게 아이들의 꿈을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도와주신 걸로 아이들에게 정말 좋은 꿈을 키우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의힘 화이팅! 한동훈 화이팅! 네, 그러면 지금 전달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아동 식사 지원 후원금 전달식입니다.
이렇게 고마운 분들 주위에 있는 명사들께 선물을 그동안 해오는 그런 예산이 있더라고요. 근데 물론 그것도 굉장히 좋은데요. 제가 그래서 그분들께는 제가 된 이유에는 카드로 저희가 선물을 대신 이렇게 이 좋은 일에 쓰겠다는 양해를 구하고 이렇게 찾아오게 됐습니다. 별것 아닌 거지만 아이들이 조금 기분 좋게 지낼 수 있도록 쓰이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거 하나 더 있어요. 삼치는 하나. 여기 누가 또 더 있어요? 삼치. 네. 네. 우리 이거. 이거 좀 한지야 대변인. 그게 신해요. 대변인 거기 있어요? 한 번 놓으시면 되는데. 네. 한번 넣어보세요. 보세요. 이거 하나에다가. 한번 넣으세요. 종류별로 하나씩. 예, 하나씩. 이 종류. 한 세트 요걸 넣으라는 거예요. 뒤에서 빠른 거 도와드리는 거. 저희가 그 아주 크진 않은 돈이지만 그 별로 어떻게 쓸까를 회의를 여러 번 했어요. 근데 이런 결국 이런 얘기 때문에 여기 어려운 우리 아이들이 연휴 기간에 더 식사 제공을 못 받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학교가 계속되면 급식 같은 게 그런 체계가 갖춰져 있는데 오히려 이런 사각지대가 있다라는 말씀을 듣고 제가 상징적으로 한번 이런 문제가 있고 여기가 더 보완돼야 한다는 점을 알리기 위한 차원에서라도 기동사를 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의견이 있어서 거기에 한번 봤습니다. 저희가 잘 보고 온 것이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대표님은 금이 크지 않다고 생각하시지만 살림을 사는 제 입장에서는 보면 뭔가 구 빠져나가는 비청합니다. 네, 어차피 그건 선물로 나갔던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이제, 후원해줘가지고 아이들의 좋아하는 음식을 골랐습니다. 솔직히 그동안 그 실무진들 감사하고요. 우리가 직접 그 고기는 상할까봐 오늘 아침 배송을 받도록 지역 상권을 위해서 지역에서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과일도 이 지역 상권을 위해서 이 남현동에 있는 슈퍼에서 구입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 애들만 돕는 게 아니라 지역 상권도 도와줬다고 자부심을 가지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이쁘게 담으셔서 전달하도록 도와주세요. 네. 저기서부터 이렇게 오는 건가요? 네. 여기서 출발해요. 어디서부터 출발을 해요? 여기다가 양쪽으로 분위기도 알겠습니다. 이원님은 이쪽으로 해요.
잘 먹습니다. 그러시죠. 예. 그래서 오늘은 집에 있는 분들 15분이 나오셨어요. 예. 아, 근데 본인들이 나오신 건 예. 동의하시고 나오신 거예요? 예예. 이거 복잡하겠습니다. 막 뭐 했더니 양해를 구해가지고 하겠다고 해서 나왔습니다. 예. 우리가 그래서 집으로 배달하기로 했는데 노출될까 예.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이게 꼭 불편하시면 안 하셔도 아니 그건 알아야 되죠. 뭐 감사하니까 그러니까 오늘은 오신 분한테는 특별히 두 개, 네 세트를 드립니다. 좋습니다. 너무 감사하니까 예. 그렇게 하면서 와주신 너무 아이들 고맙죠. 잘 감사하다고 또 이분들은 되게 좋아합니다. 예. 왜 우리가 그 보이건 아이들만이 아니라 동네 애들을 커버해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하니까 예. 막 맡기려고요. 예. 한 40명의 아이들이 그 방과 교실을 합니다. 좋습니다. 오늘 그렇게 하시고 너무 오늘 좋은 기회니까 고맙습니다. 일단 그렇게 하시고 그 이분들은 양해를 구한 분이니까 고맙습니다. 그래도 격려를 해주세요. 아유, 저희가 너무 잘, 고맙죠. 잘 고맙습니다. 오늘 그리고 캐치프레이즈 잘했어요. 이게 상자. 자, 여기 노인 어르신 봉사하는 분들입니다. 키스가님 찍어주셨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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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이거 다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냐고 말할 것 같아서. 실산 시대이기 때문에 아동들을 위해서 국민의힘이 더 힘을 써야 돼요. 저 생각에는 아동을 잘 키워야 되지 않을까. 어른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 사업에 쭉 봉사하면서 정말 부모가 못 키운 애들을 키우다 보니까 그걸 느껴져요. 이번에 너무 감사하고 진짜 제가 많은 정신 만나봤지만 이렇게 큰 선물 처음에 48년 만에 처음이라고 힘껏 하겠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보세요. 행사 끝나니까 이제 비가 정말 감사한 거예요.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